조계종 교육원 교역직 스님과 제가 종무원 전원이 탑골공원으로 배식봉사에 나섰습니다. 혼자서 추운 겨울을 보내는 어르신들에게 한 끼 식사 이상의 의미를 전하며 온기를 나눴습니다. 사부대중에게 충격을 안겼던 자승대종사의 갑작스런 원적 소식을 비롯해 새로운 수작을 선출하며 면모를 일신하고 있는 천태종과 태고종, 파행으로 치달은 잼버리 대회에 생기를 불어넣은 템플스테이 등 올 한 해 불교계 이슈를 보도본부 기자들과 돌아보는 특집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육군 1항공여단 군법당 비천사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장병들을 위해 팥죽과 유부초밥 등 특식 공양을 준비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뉴스인 뉴스 오늘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으로 직접 지은 찬불가 월인 천강지곡을 300여 단원과 함께 대규모 칸타타로 선보이는 조계종 불교음악원 박범훈 원장을 초청해 자세한 내용을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8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계종 교육원 교역직 스님과 제가 종무원 전원이 탑골공원으로 배식봉사에 나섰습니다. 혼자서 추운 겨울을 보내는 어르신들에게 한 끼 식사 이상의 의미를 전하며 온기를 나눴습니다. 남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회복지법인 원각이 운영하는 서울 종로 탑골공원 노인 무료 급식소.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긴 줄이 늘어섭니다. 90세 이상 어르신들부터 급식소에 들어서고 쟁반에 따뜻한 밥과 반찬을 담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오늘 메뉴는 미역국에 계란찜과 멸치볶음, 과일 샐러드와 김치. 조계종 교육원장 범혜 스님을 비롯해 교육원 교육직 스님들과 사회복지법인 원각 대표 원경 스님이 쟁반에 음식을 푸짐하게 담아 건넵니다. 밥과 국 반찬을 받아든 어르신들은 자리에 앉아 온몸을 녹이며 묵묵히 한술을 뜹니다. 연말을 맞아 조계종 교육원 교육직 스님들과 일반직 재가 종무원들이 전원 참여해 배식봉사에 나섰습니다. 중앙종무기관과 산하기관 종무식을 하루 앞두고 사회봉사활동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자는 취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비 실천한 많은 스님들을 대신해서 우리 교육원에서 이 원각이라고 하는 원각사를 찾아와서 어르신들의 공양을 나누는데 저도 일조를 할까 싶어서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나라와 저희 후손들이 후배들이 잘 모셔야 되겠기에 저희들도 춥지 않고 배고프지 않도록 저희 사회복지원각에서는 날마다 여러분들과 마음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온 어르신들은 두유와 대봉홍시, 캐러멜 과자를 받아들고 자비행을 실천한 교육원 스님들과 제가 종무원들에게 연신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 혼자 있으니까 여러모로 이렇게 좋은 데가 없어요. 네, 너무 고맙고 이루 말할 수가 없죠. 30여 년 전부터 울산에서 배식봉사를 했던 범혜 스님은 우리 사회를 이끌어온 어르신들을 위해 다시 봉사에 나서 새로운 기분이 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우리 한국 사회를 이끌어 오셨잖아요. 그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밥을 나눠드리니까 우리 그 스님들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와서 이렇게 하니까 정말 보람된 하루 아닌가 그런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타불이 정신을 실천한 조계종 교육원의 배식 봉사는 꽁꽁원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을 녹였습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조계종 제3교구 본사 신흥사가 지난달에 이어 지역 미래불자 2기 육성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신흥사 선덕 드구 스님은 어제 동국대학교를 방문해 이사장 동관 스님을 통해 15명의 강원도 지역 출신 학생에게 100만 원씩의 장학증서를 전달했습니다. 드구 스님은 동국인의 자긍심을 갖고 학업에 정진하길 당부했습니다. 학생들은 드구 스님에게 감사 편지와 꽃다발을 전달하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인재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올해는 무엇보다 자승대종사의 갑작스러운 원적 소식이 사부대중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천태종과 태구종은 새로운 수장을 선출하고 면모를 일신했고 잼버리 파행은 템플스테이로 진정한 잼버리 정신을 살리는 계기가 되면서 불교의 사회적 역할이 다시금 주목받았습니다. BTN이 보도본부 기자들과 다사다난했던 불교계 한 해를 돌아보는 송년 특집을 방송합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2023년 개묘년, 무엇보다 전법에 새바람을 일으키던 자성 대종사의 갑작스러운 원적 소식이 사부대중은 물론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자성 대종사는 불교계에서도 드문 자화장을 오랜 시간 준비해온 정황들이 드러났습니다. 조계종은 여러 장의 유언장 중 일부를 공개하며 대사회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던 자성 대종사의 원적을 기렸습니다. 각 종단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의 조문 발길이 이어졌고 국민훈장 무궁화장이 추서됐습니다. 깨달음의 세계에 대해서 항상 그 경계선상에서 계셨던 것 같습니다. 백척간도 진일보, 방합차 이런 이제 화두가 있습니다. 수행자들은 궁극적으로 모든 그러한 상대적인 세계에서 벗어난 절대 피안의 세계로 깨달음의 성취를 하신 것 같습니다. 기록적인 폭염과 운영 미숙 등 파행으로 얼룩질 뻔한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는 대원들을 위한 산문 개방 등 불교계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세계 청소년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법주사와 낙산사에선 삭발을 하는 대원들도 등장했고 1,600명의 템플스테이를 제공한 천태종 구인사는 일본 스카우트 연맹으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습니다. 일본과의 색깔 스카우트 잠보리 대원이 후원하겠다. 약 1,600명에도 기후나 교대 행동이 출세 후보도 인해 사람이 국가에도 따라있기 구인사는 인해 사람이요. 천태종과 태구종은 새로운 총무원장이 취임하면서 새로운 정기를 맡고 있습니다.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스님은 우리의 목표는 성불이라는 취임 일성으로 출가 본분사를 강조했습니다. 태구종 총무원장 상진스님은 취임 6개월 동안 전국을 돌며 전국 종무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등 종단 내실을 다지는 한편 1년 5개월 만에 새 종정을 추대해 제도약의 발판을 다지고 있습니다. 진각종은 종조의 탄생지인 울릉도 금강원 성력화 불사에 첫삽을 뜨며 창종 정신을 되살려 미래 천년을 향한 발돋움을 시작했습니다. 이외에도 대학생 전법위원회 출범 등 전법 포교의 원력을 결집해 한국 불교 위기를 탈출할 새로운 활로를 모색했습니다. 뜨거운 한 해를 보낸 한국 불교의 이슈를 돌아보는 BTN 송년특집이 29일 오전 8시 30분 첫 방송을 시작으로 같은 날 밤 11시 15분, 30일 오후 3시 세 차례 방송될 예정입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육군 1항공여단 군법당 비천사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장병들을 위해 팥죽과 유부초밥 등 특식 공양을 준비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여단 군법사로 사찰음식 전문가인 동원스님은 전문성을 살려 군포교에 앞장선다는 계획입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육군 1항공여단 취사장이 지난 18일 늦은 밤부터 분주합니다. 사찰음식 전문가 동원스님이 군법사로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을 위해 처음 준비한 부대 특식 공양. 동지를 맞아 장병들을 위해 사찰음식 레시피를 활용한 팥죽과 유부초밥을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군법사가 없었던 여단에 동원스님이 지난달 민간인 군법사로 취임하면서 전문성을 살린 행사를 기획한 겁니다. 부처님 말씀이 법당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음식 가운데에서도 부처님 말씀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음식을 통해서 부처님 말씀을 접목해서 전하면 좀 더 빨리 알아듣고 좀 더 공감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원 스님이 이끌고 있는 소소 사찰음식 연구원의 연구원들도 밤새 스님과 함께 부대 취사장에서 장병들에게 대접할 사찰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삶은 팥을 솥에 넣고 저어 죽으로 만들고 밥을 가득 넣은 유부초밥에 계란과 맛살, 새싹 등을 올려 영양도 챙겼습니다. 항공여단에 제공할 공양에 더해 인근 부대에 전달할 수 있게 도시락으로도 마련해 따뜻한 온기를 더했습니다. 다음 날인 19일 점심 식사를 위해 1항공여단 장병들이 취사장에 입장했습니다.
기존 식당과 함께 마련된 팥죽과 유부초밥을 한가득 식판에 담고 자리에 앉아 화기애애하게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팥죽을 잘 먹지 않아 거부감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달리 장병들은 식판에 온정신을 집중하며 팥죽과 유부초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 너무 맛있었습니다. 군대 와서 이렇게 맛있는 식사는 처음이었고 너무 맛있어서 두 그릇 먹은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진짜 맛있었고 그리고 이를 놓고 이렇게 다 느꼈습니다. 맛있어.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힘들게 만들어주신 분께 너무 감사합니다. 동원 스님은 사찰음식 포교에 대해 생각만 해보던 것을 실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장병들과 함께 진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도 군인분들하고 이렇게 인연이 될 줄은 정말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인연이 된 이상 이제 짜봐야 알겠지만 이렇게 좀 최선을 다해서 가까이 다가가고 또 친근하게 또 어렵지 않게 음식도 배우고 부처님 말씀도 듣고 해서 이렇게 좀 재밌게 지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제주 삼방산 보문사 장학회가 어려운 소외계층을 돕는 자비행을 9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삼방산 보문사 장학회는 지역 어르신과 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400만 원 상당의 후원금과 생필품을 전달했습니다. 보문사 장학회 법성 스님과 효성 스님은 반야심경과 광명진언을 독송하며 희망을 발언했습니다. 보문사 진여행 대표는 항상 관세음보살을 찾는 염불로 평안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의 왕 세종이 먼저 떠난 소헌 왕후의 명복을 빌며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를 한글로 지은 월인 천간지국이 대규모 공연으로 무대에 오릅니다. 공연의 작곡과 지휘를 맡은 박범은 조계종 불교음악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오는 29일 300여 예술가가 무대에 오르는 대규모 공연이 준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공연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세종대왕께서는 많은 업적을 남기신 분이시죠. 그런데 그중에서 음악 분야에도 많은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세종대왕께서 백성을 사랑하셔서 곡을 만드신 여밀락이라는 곡이 아직도 연주가 되고 있고요. 네. 그중에서 또 대표적인 곡이 바로 월인천강지곡입니다. 내용이 바로 부처님의 일대기를 노래로 부르도록, 네, 훈민정음으로 부르도록 만들어주신 거죠. 안타깝게도 가사는 일부 전하고 있는데 노래가 전해지지가 않았어요. 아, 그래서 네, 지금의 월인천강으로 다시 한번 만들자라는 이런 뜻에서, 네, 제가 영광스럽게도 한 2년에 걸쳐서 작곡으로, 네,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월인천강 지곡을 열심히 연구하신 시인 박혜진 선생님께서, 네, 노래로 이 가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사에 보면 역시 그 소원왕후의 사랑, 그리고 세종대왕의 그 애민정신, 특히 그 불심이 돋보입니다. 세종대왕께서는 그 당시에 군왕으로서 유교가 국교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교에 대한 아주 생각이 굉장히 깊으셨습니다. 대관들과 유생들이 그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궁궐 안에 있었던 법당을 다시 재건하려고 했고, 그 당시에 67명의 연주자들과 무용과 노래를 함께해서 작곡을 직접 하시고 작사도 하시고 악기도 새로 만들어서 3일 동안 봉불의식을 한 기록이 김수원 씨가 쓴 사리영음기라는 데에 전해지고 있고 실록에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뭐 작곡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러한 역사성을 가지고 불자로서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립극장 남산 이전 50주년 기념 공연으로 선택이 됐습니다. 이렇게 무대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국립극장에서 부처님의 일대기를 50주년 기념 작품으로 선택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네. 그런데 원래 원작이 세종대왕의 원작이고요. 네. 또 이것이 꼭 종교적으로만 볼 일이 아니라, 네, 우리의 문화 자체고, 예, 우리 불교라는 것이 꼭 종교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네, 우리 문화유산의 70% 정도가 우리 불교. 맞습니다. 그건 뭐, 네, 유형뿐만 아니라 무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국립극장 측에서는
일대기, 부처님의 일대기라는 걸 잘 알면서도 이것을 어떤 종교관으로만 보지 않고 우리 문화예술로 세종대왕의 원작의 작품으로 이렇게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오히려 더 환영을 하고 있고요. 네. 예, 그동안에 뭐 연말만 되면 크리스마스를 시작으로 해서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예술 작품들이 많이 공연이 됐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는 아마 최초로 우리 부처님의 일대기가 연말에 더군다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립극장에서 공연이 되는데도 우리 불교계에서 보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원장님을 비롯해서 연출 안무가 또 새 거장이 의기투합한 무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공연의 핵심이 되는 부분, 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이 월인청강 지곡은 부처님의 일대기이기 때문에 탄생서부터 그 다음에 출가, 그 다음에 고행, 전법, 나중에 열반까지 다 이 스토리가 이어져 가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음악으로만 설명을 하기가 좀 힘든 부분도 있고 좀 더 예술화시켜서 보시는 분들이 좀 더 감명을 느낄 수 있도록 하려면 역시 거기에는 연기도 필요하고 춤도 좀 있어야 할 것 같고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이런 종합예술화 시키는 것이 네. 좋다고 생각이 돼서 네. 다 친구들입니다만은 40여 년간을 함께 예술작품을 만들어 왔던 우리나라 최고의 연출가 손진책 선생 네. 이분도 참 불심이 대단한 분입니다. 작품을 연출할 때 부처님을 모셔놓고 작품을 만드는 연출가거든요. 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연출가 또 국수호 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용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무용가인데 이 셋이서 그동안에 한 40여 년간을 이러한 많은 작품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마당놀이 같은 것도 셋이서 만들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다 함께 동참을 하셔서 이번에 작품에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네, 창극단, 무용단, 관현악단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예술가들이 한 무대에 오르는 대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주제 외에도 출연진 등 공연으로서 어떤 규모고 어떤 무대인지 좀 시청자들이 좀 알기 쉽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게 국립극장 50주년 기념작품이 되니까 국립극장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예술가들이 다 동원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음악은 국립국악관현악단이 중심이 됩니다만은 좀 더 화려하게 또 다양하게 음악을 구성하기 위해서 서양 오케스트라도 35명의 멤버가 함께 동원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국립창극단의 아주 그 대표적인 스타들이 다 출연을 하고요. 국립무용단 역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무용수들인데 이분들도 다 참여를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합창단들은 우리 불교를 대표할 수 있는 합창단들이 사실 프로 합창단들이 없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저하고 많이 함께 활동했던 음대 출신들의 합창단들이 한 100명 출연하고요. 네. 그다음에 봉은사에서 아주 그 합창을 잘하는 그 슈리말라 합창단이라든지 부름꽃 합창단 또 청년 합창단 이런 합창단들이 또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총 합쳐서 한 300여 명이 함께 출연을 하는 그러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네, 정말 대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작인 만큼 출연진 선발이나 또 준비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에피소드나 또 기억에 남는 준비 과정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준비 과정은 먼저 이제 작곡이 제일 문제죠. 그런데 이 작사를 하시는 분을 만나게 된 동기가 우리 BTN 구본일 사장님께서 소개를 해주셨어요. 네. 박혜진 시인을 사장님께서 이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려고 하는데 작곡을 한번 박범은 원장한테 부탁을 해봐라. 네. 그렇게 말씀이 있어서 왔다 그래가지고 인연을 맺었어요. 그래서 네. 우리끼리 먼저 그러면 작품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때가 마침 코로나가 아주 심했던 때라서 저희가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었을 때인데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한 2년간 제가 작곡을 먼저 할 테니까 네. 그 뒤에 공연은 어떻게 할런지 나중에 그건 우리 하기로 하고 일단 작품을 만들자. 그래서 작곡을 먼저 했습니다. 네. 그래 놓고 난 뒤에 이제 이게 소문이 나니까 국립극장 측에서 이것을 국립극장에서 한번 하고 싶다. 물론 세종문화회관이나 다른 이 단체를 가지고 있는 데서도 관심을 보여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립극장에 5년 동안 예술감독으로 있었고 국립국악관현악단 창단 때부터 함께 했었기 때문에
이왕이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립기관에서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네. 그래서 이번에 50주년 작품으로 이렇게 선정되게 된 겁니다. 이번 공연이 공연 또 문학에 어떤 효과로 또 어떤 의미로 남길 바라시는지도요? 사실 우리가 이제 다른 타 종교를 보면 그 타 종교와 관련이 있는 종교 음악들이 종교를 떠나서 네.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런 음악 예술화된 작품들이 많습니다. 타 종교는. 근데 우리 불교는 의식 음악에 아직까지 많이 활용은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어떻게 대중성이 있게끔 예술화돼서 네. 예술 작품으로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은 조금 우리가 아직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이 역사가 어느 종교보다도 깊고 또 그 종교 음악, 불교 음악 자체가 아주 깊이 있는 예술성이 있는 그런 음악들인데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세기에 맞는 음악으로 승화시켜서 우리 불교 신자들뿐만 아니라 타 종교인들까지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작품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부족하지만 이런 것이 시작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기대를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원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공연을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공연 일정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2월 29, 30, 31일 이렇게 3일간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공연을 하는데요. 네. 이게 이미 그 홍보가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제부터 홍보가 되는데 네. 이 국립극장의 팬들이 많아서 그런지 표가 다 매진이 돼버렸어요. 예, 3일간이. 그래서 지금 죄송합니다만은 요번 기회에는 아마 이게 보시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네. 표가 매진됐다라고 예. 말씀을 들으니까 이미 이 작품이 많은 분들에게 또 감명을 주는 작품으로 각인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목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